빼고 그 주얼리 다 빼고 제 머리는 어떤가요? 진짜 잘 나왔어요. 앵무새 같은데요? 진짜 꿈에서 갔다 왔네. 네, 진짜 꿈 한번 갔다 왔어. 아 나는 오늘 진짜 마지막 멘트인데 문진이 너무 귀여워. 왜 제노랑 놀래? 솔직히 오늘은 난 솔직히 나는 제노. 오늘 제노는 사랑할 수 없냐?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이 예뻐. 가서 진짜 못 보겠어. 그리고 일단은 확실한 건 제노는 사모예드 좋아해. 아니 근데 난 괜찮았어. 마크 형이 내 눈이자마자. 너 진짜 죽일 뻔했다. 어? 나름 필터 꼈어. 나름 필터 꼈어. 너 죽일 뻔했다. 너 죽일 뻔했다. 왜?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서. 아, 약간 위험했어. 근데 그래. 그 귀여운 감정이 살인 충동이랑 비슷하대. 어. 실제로, 실제로 볼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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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집합이 들어가지 마. 이거 그 좀 우리 정면에 맞게 해주시죠. 아니, 왜 이거 약간 느리? 왜요? 재민이가 됐다. 빗번 재민이를 가져. 아 빗번지? 근데 좀 괜찮아. 왜요? 왜?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 같아요. 저희가 오늘 콘서트 또 마지막에 또 스페셜한 선물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짧았죠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정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영상을 진짜? 만들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에 그게 우리 회사와 저희의 최선이었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보여는 드리고 싶은데 진짜 찍은 지 우리 지금 며칠도 안 됐지. 그 반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보름? 2주도 안 됐어. 2주도 안 됐어. 진짜 근데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 앵콜 콘서트 우리가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어떻게든 열정이 맞아. 솔직히 이걸로 새롭게 콘서트 하고 싶어. 아 그 정도로 약간 좀 좋아. 근데 솔직히 브로큰 멜로디스를 얘기하자면 어차피 이름이 나왔잖아. 나왔어요. 사실 근데 뭔 얘기를 나는 오늘 앵콜 디스도 많이 저에게 콘서트 디스도 많이 저에게 저에게 브로큰 멜로디스랑 그레이지에이션을 이겼습니다. 진짜? 당연히 셜로가 한 번씩 앨범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한 번이 있어. 그게 좋은 거야. 그만큼 좋은 노래가 나온 거니까. 아, 한번 들려도 될까? 근데 나는 제일 좋아하는 곡이 따로 있어 이번 아 콘서트 얘기하자면 아, 미안해. 아무튼 진짜 3일 동안 우리 집중 우리 3일 동안 진짜 여러분들과 쩔어준 거에 나는 오늘 목이 가긴 했는데 목이 간 게 속상하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솔직히... 즐겁게 놀면서 목이 간 거에는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마크가 제일 고생 많았어요. 왜냐면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그게 목이 엄청 아, 병명 얘기해도 돼? 아이고 그러니까 뭐 감기 같은 건데 인우형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때문에 힘낼 수 있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목소리가 얼른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되게 그래도 솔직히 아픈 거 치고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픈 거 치고 잘했어. 감사해요. 저희가 그 뭐 시즈니 분들이 혹시 다음 콘서트나 뭐 설마 뭐 어디서나 뭐 어떤 무언가 노래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댓글 많이 라이브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로 직접 진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디에 나간다는 말은 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데 뭔가 하게 될
알겠는데 이걸 거의 바라겠는데? 질문이 있으시다면 꼭 남겨주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뭐 이제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할 건데 데미초3에 넣었으면 하는 곡들을 근데 네. 벌써요? 그거는 너무 아, 근데, 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미래이긴 한데 계속 이제 그거를 많이 보면은 아 이 곡은 좋아해가 이제 딱 나오죠. 근데 미안한데 우리의 앨범이 나오고도 그게 또 사실 맞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겹치는 곡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겹치는 곡은 진짜 꼭 넣어달라. 맞아요. 아, 근데 우리 내년에 하잖아 콘서트. 하겠죠. 해야지. 아니 해야지. 아니 해야 돼. 아니 안 할 수 없어. 얼마 안 남았어. 그 안 할 수 없어. 안 할 일이 없어. 그 이제 콘서트에서 좀 말을 해보자면. 네 좋아요. 그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레이제이션 피아노 버전에 대해서 담론을 막. 저희가 네. 아 이건 지사가 설명한 버전. 아 사실 제가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 저희 그레이제이션을 피아노 편곡하는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고 이거 팬분들 퇴장할 때 약간 BGM처럼 넣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제 감독님도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고척돔 그 특성상 그 마지막에는 이제 운영 안내원? 안내해야죠. 어떻게 나가세요? 뭐 어디 나가세요? 이 구역 분들 먼저 나가세요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를 이때 넣으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어쩌지 하다가 결국엔 그때도 근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틀었으면 CJ분들 절대 안 나왔어. 아니 진짜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연기도 살짝 했지만 자 이게 자 이제 딱 끝났어 캠핑 끝났다 딱 나가는데 땡땡땡땡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아니 사실 저는 난 이 느낌을 받다가 지금 아련 그니까 진짜 얘가 이런 거 노력 캠핑하실까봐 내 위해서 아 그니까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려고 투표를 네.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우리 이번 콘서트에 대해 투표 한 5개 했나? 진짜 많이 했어. 5개 정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번 콘서트 진짜 우리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들어갔잖아. 진짜. 그래서 그런지 더 약간 더 힘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원래 있었던 그 드림쇼 2에다가 이제 앙콜 콘서트로 바꿀 때는 거의 그냥 우리의 의견이었죠, 전부 다. 그리고 그거를 들어주고 만들어준 건 진짜 감독님도 그렇고 진짜 잘 모두가 합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독님도 되게 잘했던 게 무대에 어떤 팬라이트 연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떨었어요. 아, 그거 진짜 좋게 하더라고. 초반에 시계에 나 그거 처음 들었어. 그것도 좋고 그 뭐지 처음으로 그대로도 하나도 그대로 모니터에서 좋았어. 그 무엇보다 그 맞춰 발라드 그것도 감독님 아, 아이디어였죠. 그것도 우리가 진짜 원래는 되게 슬픈 발라드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편곡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진짜 그것도 투표를 하자 했는데 결국엔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번 편곡이 되게 전부 약간 실력으로 다 좋게 나왔고 맞아. 버퍼링도 와 버퍼링은 진짜 아니 맛도 맞아. 아니 이번에 버퍼링, 맛, 드리핀 이 셋 다 연습하면서 이 세 개 하면서 다 느낀 게 우리 다 그 말 했잖아. 이 세 개 연습할 때마다 와 미쳤겠다 다 그랬잖아. 진짜로 했던 거 미쳤겠다. 버퍼링 진짜 멋있었지. 근데 약간 저는 실제로 그 첫 콘서트 하는 날 그 우리가 준비한 그 새로운 세 곡 있죠. 그거 딱 나왔을 때 약간 실실 웃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드디어 보여준다. 신예를 또 좋아하겠네. 무슨 노래? 어? 그냥 모든 게 행복한 거. 근데 그것도 궁금하다.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셨는지 갔다 오시면. 런진 씨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해찬이요. 아 진짜? 저는 진짜 버퍼링이 너무 멋있어. 너무 웅장하고 멋있어가지고 약간 관객이 계속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영원히 난 그러지 못하겠네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 근데 오늘 왜 quiet down 할 때 just quiet down 때 카메라 안 봐주시나? 아 되게 멋있었네. 난 그게 아니 나는 얘가 카메라 볼 때가 더 좋다. 난 은근 표정 그때 표정이 좋다 생각. 얘기 미리 해주지. 나 근데 카메라 안 보는 게 진짜. 날 카메라를 보다가 오늘 안 봤어. 나는 그냥 취향. 그냥 오늘 느낀대로 했지. 그리고 앵콜 곡 순서도 사실 우리 의견이야. 그 리와인드 디어들이. 그레이저베이션 이게 처음에 그레이저베이션 노래가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리와인드로 시작해서
기어드림 갔다가 그레듀에이션 가자 이 이거를 꼭 콘서트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걸 드디어 맞아요 콘서트에서 해보는 거 클났어요 지금 그 드림쇼 쓰레기 우리 뭐 해야 돼? 진짜 어떤 우리 계속 연습하면서 그만큼 이번 앨범을 이번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야? 내 생각에 다음 콘서트는 다 편곡해야 될 것 같아 싹 다 편곡 진짜 빡세겠다 아 근데 그 리와인드 그 파트 때 원래 약간 저는 되게 감동적일 줄 난 상상만 했거든 근데 첫날 딱 해보니까 리와인드가 너무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 같아 신나지 원래 신나는 거였어 디오드림 나오니까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바로 이튿날째 멘트를 하나 하자 해가지고 근데 2018년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좋아 아 좋았어 자, 2018년 돌아가는 게 진짜 좋았어. 리와인드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아 그 7드림이었다 6드림이었다 7드림이었다 아 그레듀에이션 그거 제가 감독님한테 말했고 아 진짜? 진짜로? 나 그거 나 진심 헐 나 몰랐어 그런데 공유 좀 하자 그거 왔으면 됐잖아 우리가 자랑해야지 아 내가 했잖아 내가 잘 먹었어 그리고 그건 투표 안 했냐? 미안해 와 이거 너무 그거 아닌가요? 다음부터 이제 비밀로 아이디어는 그래 나도 다음에 뒤에 가서 하고 싶은 곡 있으면 그렇게 놔야겠다 네, 진짜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콘서트 뭔가 좀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도 그렇고 다음 콘서트도 그렇고 더 열심히 진짜 잘 준비할게요 맞아요 진짜 드리핀 때 여러분들 얼굴 잘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드리핀 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 소리가 생각보다 작지 하고 딱 봤는데 이제 팬들이 이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브로큰 멜로디 언제 나와요?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근데 this month라고 나왔어요 this month 이번 달 언제쯤이면 이번 달인데 이번 달 많이 남았네 정확한 날짜는 얘기할 수 없어 지금 오늘 6월 3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았네. 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이 여름을 지켜줄게요 재밌어요 Let's get down 되게 재밌을 것 같아 Let's get down. 맞아. 네. Let's get down, baby. 아무튼 우리 그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천나. 나 요즘 MBTI 테스트했는데 나 MBTI 바뀌었어. 아 맞아. 너 바뀌었어. 나 또 바뀌었어. 나 EN 이 너 이지 이 그럴 줄 알았어. 드림에 이가 있다고? EN 얘는 I야 다시 아 그래도 EN가 나 근데 진짜 뜬금없긴 하다. EN T 아 ENTJ 아 뭐지? 전도가 MBTI 테스트를 거의 한 40분 동안 잠깐만 나 그때 그 Broken Melodies 녹음하면서 했거든. Broken Melodies 녹음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불안해. 아니 기대 대기 아 뭔가 나올까 봐 불안해. 녹음 가끔 테이프로 받고 싶어. 나는 Broken Melodies 그 잠깐만 나 찾아볼게. 근데, 아니 괜찮아. 저도 MBTI. 자 지성이 뭐였지? 나 최근에 했었는데 인풋이 나왔어. 인풋. 난 그냥 재민이는 EN. 난 바뀌었는데. 어 근데 너 인풋. ENTJ 나 ENTJ ENTJ ENTJ. 나 재민성. 나 J로 됐어. 재민 음성 나왔어. 다행이네. 막아. 인풋이. 인풋이. 나 녹취 안 해봤어. 언제 할 거야 도대체? 아무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갑자기 뭐 딴길로 또 빠졌네. 우리가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회식. 그냥 진짜 그 말만 또 해주고 싶은 게. 회식. 밥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렇긴 해. 우린 진짜 시작은 했고 결국 이제는 더 그냥 쩔어줄 날들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랑 같이 쩔어줄 수 있죠? 근데 아까 마크 형이 했던 말 잘 기억하는 여러분. 뭐죠? 아 그 어떤 기회로. 네, 근데 모든 순간을 다 기회로 생각하고 쩔어줄게요. 운동 좀 합시다. 그리고 지성이가 운동 한다고 했으니까 옛날에 그 연습생 때 마크 형이 썼던 그 랩 가사 중에 한 소절이 생각이 나. 뭐예요? 달아버린 신발끈을 묶고 달아버린 신발끈을 발버둥 끝이 없는 피니시 라인 두고 두고 아,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우리 팀에 MBTI ISTJ인 사람 있어? 아니 없어.
없어? ISTJ?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니까 왜 그거 아니야? ISTP는 아니, 했어요. 아 근데 저 나 ISTP다. 맞다. 나 ISTP. 아닌데 마지막이 ES, ENS. 근데 왜 또 MBTI 왜 들어온 거야? ENS. 야야야. ESTP. 그 얘기 너무 재미없어. ENTP. 여러분 다르게 나오지. 우리 집 가시는 길 끝까지 잘 들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잘 안 터지죠? 3일 동안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회식 재밌게 즐기세요. 여러분 토요일 우리 오늘 시일끼리 알죠? 짠 한 다음에 오늘 마크 여러분 과중 아! 여러분 과한 음주는 과한 음주는 사장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안돼. 직장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분들 꼭 한 명씩 있죠. 괴롭히지 마. 어? 뭐야? 그러니까 그 상사를 괴롭히지 마. 아, 그러니까 상사분께서 우리 시즌 괴롭히지 마. 잘 해주세요 지금. 맞아. 근데 진짜 지금 우리 인스타 그만 보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을 수도 있어. 아 그런 아니죠. 우리 시즌들은 보면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 아, 그리고 고급명언니 많이 기대해줘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This month, this month. Broken Melodies. Get down. 네, 봅시다. 여러분 안녕, 얼른 안녕. 이랬다가 우리 곧 봐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자, 여러분.